패션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부 끝나고 잠깐 나가보니까 지금 밖에 비가 또 다시 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비 오는 건 좋아하는데 제 맞는 건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즐기지 않나요? 비 맞는 거 예전엔 좋아했었어요, 저. 나도. 일부러 비 맞으러 나가기도 했었고. 무상 없이. 그 혼자 센치해지는 센치해지려고 하는 그런 때가 좀 있죠. 그리고 예. 병나발 딱 부르고 다. 웃음소리 봐라. 아무튼 예, 나이가 들수록 이 비 맞는 거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실지 좀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게스트 분 누구신가요?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요즘 패션 시장이 가장 큰 화두가 지속 가능성인데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화두를 패션 업계에 던지고 지속 가능성의 방법을 하나둘 현실화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아, 업계 분위기도 해서 너무 반가운데 남윤주 블랙야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우 되게 미인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만 나가는 거죠? 저희 유튜브로 나가는 카메라도 지금 두 대 있고 우리 남 팀장님 개인적으로 또 방송하시는 그렇죠. 촬영 팀도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한 분이 오셨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에디 형이 네. 우리 남윤주 팀장님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셀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야크에서 홍보 마케팅을 맡고 있는 남윤주라고 합니다. 되게 좀 감사하게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되게 네, 감사드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 좀 몇 개를 봤는데 예. 굉장히 텐션을 높여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네. 근데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속가능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묵직해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딥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월급을 하지. 계속 받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일부니까 그럼요, 예, 재밌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네.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게 뭡니까?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뭡니까부터 예. 이거를 지속 가능성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뭔지를 지금도 아직 사실 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공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하려면. 사실 저희가 그 예전 이슈토크 때 지속 가능성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네. 대단히 했죠. 그 당시의 시점에서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좀 빠른 키워드였고 지금에서는 지금 뭐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랑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이게 또 핵심 하도거든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예.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정타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고 사실 패션 산업이 제일 빠르게 좀 이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는. 네. 네. 근데 그 중심에는 블랙야크가 있다. 네. 사실 블랙야크 이전에 저희가 나우라는 포틀랜드 브랜드를 인수하면서부터 이런 지속가능에 대한 화두를 조금씩 던지기 시작했던 게 한 2016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년부터 지금 이제 20년이니까 네, 네.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다면 짧을 수 있지만 한 4~5년 정도의 그 시간을 고민의 시간으로 가졌던 거 아닙니까? 네, 고민하고 이제 실천하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네. 이랬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방대한 주제지만 네. 블랙야크에서 잡은 방향은 뭐예요? 방향이 사실 나우라는 브랜드를 인수를 할 때 키워드가 서스테너빌리티, 포틀랜드 라이프스타일. 그다음에 바이크 라이프 뭔가 이렇게 키워드가 있었는데 뭐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이게 뭘까 어렵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인스타그램 피드를 검색을 했어요. 네. Sustainable 그러니까 뒤에 키워드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Sustainable living, sustainable lifestyle, sustainable fashion. 그럼 나오는 피드들이 이전하고 그냥 다른 태도를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해시태그들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은 포지티브 띵킹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확행이라든지 미니멀, 슬로우라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잖아요. 네. 이전에는 막 이렇게 빠르고 뭐 크고 성장해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지속 가능이라는 거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태도구나. 그래서 비즈니스하는 방식부터 먹는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든 방식을 다시 곱씹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요즘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뭐 그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하면 환경과 그치. 많이 연관을 네, 뭐 네, 네. 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뭐 신세계 백화점이 30여 개의 브랜드와 같이 뭐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브랜드에서 뭐 폐 플라스틱이나 이런 폐 뭐 자원들을 가지고 뭐 티셔츠를 만들고 굉장히 뭐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블랙야크도 그런 방식과도 관련이 있나요?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시발점은 모든 산업이 다 지속 가능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패션 산업이 그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2위거든요. 산업이 네. 생산부터 폐기까지 예를 들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뭐 물을 7,000리터를 써요. 아이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6-7일을 먹어야 되는 물이고 네. 거기에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kg 소나물이 11그릇씩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의식을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인권에 대한 부분들 그 사람의 노동자부터 네. 그다음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좋은 소재를 쓰고 그다음에 재생 소재를 쓰다 보면 단가가 높아져요. 네. 그럼 그 단가가 높아지는 걸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면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진 사회에서 굉장히 더 빨리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은 2016년에도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한 2시간 대화 나누다 그래서 지속 가능이 뭐예요? 그냥 한 장에 좀 그러니까 친환경 패션, 뭐 에티컬 패션, 슬로우 패션 자꾸 다른 언어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 놓고 네. 그 개념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그 천연 소재나 천연 섬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게 마치 그 친환경인 것처럼 천연 소재가 지난번 잠깐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아직 한국 사회는 참 규정하길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어떤 프레임 안에 이거를 규정시켜서 되게 심플하게 소통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아직은 지속가능을 받아들일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만들었어요. 그 나우 매거진이라는 아예 이제 잡지를 만든 오프라인 잡지가 네 예. 저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밖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시작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도 모르게 조금씩 약간 저항감 같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이런 걸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뭐라든지 이거 비즈니스 돼요? 매출 얼마예요? 계속 그렇지. 이런 질문들. 근데 저희는 이제부터 좀 바로 잡겠다고 좀 기다려 보길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이제 그런 질문들과 이런 대답을 계속 오고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뭔가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해왔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의 어떤 독립 매체를 10년 동안 끌고 온다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본인들끼리 이제 작은 뭔가 주류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네 생각을 이렇게 뭔가 하는 어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잘 되어 나우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마찬가지 마음으로 이제 저희랑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뭔가 저희가 매거진처럼 큐레이션을 하고 그런 분들의 생각과 이제 어떤 태도를 좀 담기 시작했던 게 확장된 게 나우 매거진까지. 나우 매거진 지금 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017년 9월부터 꽤 됐네요. 네, 도시 매거진이에요. 그래서 포틀랜드, 타이페이, 베를린, 테라비브 지금 서울 편을 취재 중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일단 오너가 그렇게 할 마음이 강력히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비용 투자를 하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 나고자라고 배운 오너는 절대 이 생각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오너를 마주하는 직원이 네. 또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또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선진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개념이 유럽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 근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이 있죠, ISO. 네. 국제 표준 26,000일 거예요. 그 26,000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 환경, 노동,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그때까지는 그 규정이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그게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시점이에요. 네. 그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스테이너블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으로. 환경에서 산업의 그 연장으로 꾸준히 진행하기 위해서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데 공장에서 옷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산 파트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지 공장에 날라와서 체크하는 게 이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얼마나 처리가 잘 되어 있는가. 코스트는 비싸도 돼. 네. 근데 환경이 안 갖춰지면 여기다 일을 줄 수가 없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맞아. 글로벌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에요. 그게 이 기준인데. 근데 사실 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뭐 그간 고속 성장으로 뭐 잘 둘러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했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미래 가치를 더욱더 두겠다라는 뭐 그런 포션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게 담당하는 실무자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많이 힘들죠. 근데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행운이었어요. 그 브랜드를 만나고. 아 이걸 이렇게 푸나? 아 미안. 와. 아 텐션.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나 참. 눈물 없이 못하는 얘기. 네. 네. 사실 코롱도 많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주변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돼? 이 질문 이거 하나면 여태까지 쌓아왔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도 힘든데 그거로 뭔가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그렇지.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위축될까봐 그러면은 우리 막 이렇게 뭔가 해왔던 거지? 어떤 내부 외부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같이 네. 힘 빠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시작한 단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가까운 미래까지 나아갈 방향들이 세팅이 좀 뭐 아젠다가 세팅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방향은 좀 맞다고 보세요? 저희는 네 더 많아질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 이전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고 이게 더 증폭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경제, 사회, 뭐 환경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가 문화적 다양성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전의 화법들이 다 다시 리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값싸게 후려쳐서 후려쳐서 단가를 깎아 그리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를 외주를 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갑을 관계로 이랬던 어떤 비즈니스 방식들이 다 리셋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들하고 우리가 아주 공평하고 평등하게 협업 구조로 이 부분을 같이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이제 꽃피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레퍼런스가 생기면 네. 다른 기업들도 저기 저렇게 했어요라고 뭔가 제시할 근거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움직이는 그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처음에 나우가 런칭되고 나우 그 문화 공간이 한번 만들어졌었잖아요. 네네 작년 되게 비싼 땅이었는데 어디였더라? 청도산이었나? 도산. 거기에 문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 화두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이 블랙야크가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다들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그 내용을 좀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어떤 공간인가요, 거기는? 문화 공간이에요. 말 그대로 그 어떤 누굴 대상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 공간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어떤 사회의 어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 서스테이니 증이라는 이제 미국의 책이 있는데. 네. 사실 지속 가능을 얘기하다 보면은
가만히 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뭔가에 저항적인 그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럼 그들이 기호학적으로 뭔가 요즘에는 다 페르소나가 있으니까 그들만의 언어들이 생기거든요. 점점 더. 피드만 쫙 봐도 아, 이 사람이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아니냐가 쫙 보여요. 그런 것들을 모아둔 되게 재밌는 책인데 거기서 Sustainism is the New Modernis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생태계, 그러니까 글로벌 초연결 생태계에서 우리가 환경적 윤리적인 가진 사람들끼리 또 다른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약간 기조로 만든 책인데